미국 등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이 액화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유럽으로 돌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 또는 유럽의 요청에 따라 올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 말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자 폴란드는 현재 공사 중인 부유식 LNG 터미널을 예정보다 이른 2025년에 완공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으로부터 당장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폴란드는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 폴란드 정부가 50개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발표에 이은 러시아의 결정이기도 하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폴란드 장관들은 가스프롬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으며 국영 가스회사 PGNiG는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인데요. PGNiG는 폴란드 천연가스 수입의 약 60%를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해 가스프롬으로부터 구입해왔습니다. BBC는 PGNiG의 저장고가 약 70% 정도 차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수요도 낮아 폴란드의 즉각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도 가스프롬이 27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죠. 불가리아 정부 역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국, 일본 등이 서방의 요구에 LNG 물량 일부를 유럽으로 보내기로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유한 LNG 물량을 일부 유럽에 보내기로 했다고 전해졌죠. 구체적인 양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LNG 수입량 기준 상위 5개국에 속하는 큰손이기에 일부일지라도 상당한 물량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9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내 수급 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LNG 잉여분을 유럽 국가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한편 S&P 글로벌 플라티는 러시아가 폴란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 후 아시아 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27일 영국 화력 단위당 $2,620로 1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여도TV였습니다.